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소금을 발효하는 발효소금 또는 누룩소금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식품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연계에 존재해야 하는데 영양소가 적어도 한개 이상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영양소가 최소한 한개 이상 갖고 있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야 되고요. 모든 천연물을 말하고 의약품은 제외하는데 그 식물성 식품을 주로 우리가 많이 발효를 많이 하는데요. 동물성 식품도 발효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광물성 식품인 소금을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시연을 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땠어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여러분들 좀 어수선한 거 아시죠? 네,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식탁 위의 바다라는 주제로 어수선하다로 제가 시작을 합니다. 소금은 우리가 일반 식염이라고도 하고 화학명은 염화나트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aCl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NaCl에서 가장 짠맛을 나타내는 것이 잘 알고 계신 나트륨이라는 거예요. Na라고. 그래서 나트륨을 말하고요. 동물에게는 소금이 생리적으로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이 우리 인체에서 체액에 의해서 존재한 여러 가지 삼투압 작용을 우리가 유지하는 구실을 우리 소금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혈액 속에는 우리 여러분들 그 혹시 이제 상처 입었을 때 한번 맛을 보셨나요? 약간 짭조름하죠. 네. 그 혈액의 0.9%의 염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소금의 역사, 우리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는 그 역사와 관련돼서 하루에 1g 정도는 섭취하는 것이 우리 인체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금의 역사는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자, 소금 하면 저희가 실습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천일염,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천일염 아시죠? 천일염 하면 신안 앞바다, 여주 이천사라고 똑같습니다. 여주 이천살 그렇게 세상에 많이 나올까요? 1년에 재배하는 것이? 그런데 1년 내내 여러분 마트나 뭐 이렇게 구매하러 가보시면 다 여주 이천살 항상 있지 않던가요? 네,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천일염 하면 대부분 어딜까요? 신안 앞바다에서 나오는 신안 천일염이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소금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은 서해와 남해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신안 앞바다의 천일염이 가장 우수하지만 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계염이라는 것도 있고 가공염도 있습니다. 천일염은 말 그대로 태양열에 의해서 바닷물이 어떻게 해요? 그 진흙 갯벌에서 증발해서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우리가 소금이죠. 그런데 요즘에 소금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그 소금이 옛날에는요, 옛날이 아니라 뭐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금이 깨끗했어요. 좀 약간 지저분했던가요? 지저분했어요. 요즘 그런 소금 보셨나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소금 만날 수가 없어요. 네, 장판염입니다. 왜냐하면 소금 자체가 꽃같이 예뻐요. 그쵸?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쵸? 그래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정권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 어쨌든 천일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체에 정말 좋은 미네랄이라는 거. 좋은 물도 미네랄이 많은 게 좋은 물이잖아요. 근데 소금도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서 미네랄의 보고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천일염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소금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에 말려서 바닷물을 농축시킨 소금이 아니라 그 뜨거운 태양에서 쪼이는 그 열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 밑에 깔아놓은 장판 아시나요, 여러분들? 장판. 거기에서 그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소금을 얻어내기 때문에 PVC 통해서 우리가 암 발생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체에 해로운 그 어떤 그 물질을 소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섭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그 천일염의 산지를 보면 뭐 지중해, 홍해 이런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서해와 남해에 있죠. 자, 발효소금은 미생물하고 우리가 시간, 온도, 수분의 조화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일본에서는 마법의 조미료로 굉장히 일본 주부들에게 인기인 그 소금입니다. 그래서 마법의 조미료로 오늘 만들어드릴 거고요. 발효소금은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죠? 네. 누룩의 다양한 미생물. 그래서 아까 우리 전통주 만들 때 미생물 뭐를 이용했죠? 누룩을 갖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누룩을 갖고 소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과 효모가 살아있는 누룩을 가지고 소금을 만들고요. 그래서 누룩에 전분과 소금을 넣어 발효시키면 누룩 속에 있는 유용한 미생물들이 우리 인체에 좋은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룩은 우리가 밀로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밀에서 얻을 수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그러니까 밥에서 얻을 수 있는 탄수화물, 고기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지방을 함께 만들어서 우리가 영양분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발효소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발효소금은요,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효소의 작용으로 본연의 맛을 이끌어낸다. 소금의 본연의 맛이 뭐죠? 짠맛. 네, 짠맛을 그대로 이끌어내주고 그로 인해서 효소의 작용으로 인해서 짠맛 플러스 단맛, 그래서 감칠맛을 냅니다. 소금 그러면 일단 짠맛인데 여기에 발효소금을 하면 감칠맛이 더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발효소금, 누룩소금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저염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인 분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음식 섭취할 때가 문제예요.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막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러는 거, 또 어떤 것이 몸에 좋더라 이러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짜게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심을 하다 보니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요인으로 뭐 더 짜게 드신다든지 해서 인체가 많이 더 질환으로 되는데, 단지 당뇨나 고혈압인 분들에게만 좋은 소금일까요? 발효소금이? 아니죠. 아직 당뇨나 고혈압이 아닌 분들에게는 그 질환의 상태로 들어가지 않도록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는 거고요. 저염식이 가능하다. 짠맛은 그대로 느끼는데 나트륨의 함량은 30%가 감소되는 것이 발효소금의 큰 장점입니다. 자, 일본에서는 마법의 연기 그 양념으로 유명하다 했고요. 인기가 많고요. 발효소금의 장점은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진대사와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뭐냐면은 우리가 몸에서 음식을 먹고 소화 흡수시켜주는 일련의 과정을, 그러니까 소화 흡수뿐만 아니라 배출까지, 그렇죠? 배출까지 시켜주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대사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볼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소화 흡수 배출되는 과정에 우리 소금이 그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어떠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다 이겨내지만 약하면 어떻게 해요? 질병의 상태로 우리가 항상성이 깨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발효소금을 섭취하면 우리의 면역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펩타이드 성분이 여기에서 항암 효과. 우리가 여러분 약초 공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약초해서 또 발효액해서 좋다 좋다 할 때 제일 대박 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항암 효과가 있다, 항산화 기능이 있다, 항노화된다 이렇게만 하면 주변 분들이 너도 나도 나 이거 좋다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가당, 설탕 성분은 없는데 당분의 단맛을 느낄 수가 있고 짠맛은 있으나 염도가 낮은 저염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그러니까 일반 소금이 여기에 제가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이런 소금에 비해서 나트륨 함량이
30%는 낮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감칠맛, 그러니까 단맛이 우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발효 소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짜게 음식 드신다면 다 알고 계시죠? 세계보건기구에서 보니까 2배 이상의 섭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장 섭취량의 2배로 섭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염식이 중요한 건강의 나름 그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난 짜게 안 먹어 이러는 분들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금을 섭취하고 있더라, 하다못해 돌쟁이도 소금을 먹고 있더라. 뭘까요? 돌쟁이가 하루에 0.2g의 소금을 먹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이가 먹을까요? 치즈에서. 네. 여러분들 피자 좋아하세요? 저희 어저께 경희대학교가 축제였거든요. 근데 어제가 비가 오다가 한 2시간은 멈췄다가 저녁에 10시 넘어서, 저희 어저께 12시까지 학교에 잡혀 있었거든요. 축제하는데 아이들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늦게 들어오는 딸 야단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집에서 12시에 애가 안 들어오면 굉장히 늦게 오는 것 같잖아요. 엄마 걱정되고 그러는데, 그런 현장에 있으면요, 그냥 뭐 7시도 안 된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을 했죠. 아, 늦게 와도 야단치지 말아야겠구나. 8시, 9시, 10시가 되니까 점점 더 모여드는 거예요. 축제장에. 도대체 얘들이 집에 갔다 다시 오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뭘 많이 먹느냐, 빈대떡 이런 거 안 먹고요, 피자 시켜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자에 치즈 늘어지는 그 아름다운 곡선을 바라보면서 먹는 치자, 저 같으면 빈대떡이 더 좋거든요. 저 세대는 빈대떡과 막걸리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준비는 되어 있었긴 해요. 근데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맥주와 그 다음에 치맥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돌쟁이 아이들이 우리가 모르게 치즈를 먹으면서 섭취량 이상으로 소금을 섭취한다는 그 얘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먹고 있고요. 네. 아이들 뭐 치즈 한 장에 0.5g 소금이 들어있더라 얘기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금을 이미 많이 섭취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뭐 1세에서 3세 있는 2g 먹어라, 어른들은 10g 이하로 섭취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6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아주 이상적인 소금 섭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g을 섭취해야 되는데, 한국 음식은요, 어떻게 해요? 짜고 맵고 뜨거워야 맛있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싱거우면 뭐라 그래요? 에이, 맛없다,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그런 상태가 정말 건강에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강에 좋다는 거 우리 현대인들 너무 많이들 하세요. 그렇죠? 잘 먹어야 되겠고, 튀김 음식 많이 먹으면 안 되겠고, 과식하면 효소가 많이 쓰이니까 소식해야겠고,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많이들 하시는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1 더하기 2는 얼마예요? 1 더하기 2는 3, 더하기 20은 곱하기 365. 이렇게 엉킵니다, 머리가. 엄청나요. 곱하기 100. 그 다음에 곱하기 0 하면 뭐예요? 0. 네.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 좋다는 여러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셔도 짜게 드시면 어떻게 된다? 제로가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싱겁게 드셔야 된다는 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먹기 전에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 들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거 생활화하라는 건데, 우리 음식이요, 발효식품이 참 좋긴 한데 뭐가 단점이냐? 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짠 음식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간장, 된장, 김치, 찌개, 국,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장조림, 굴비, 자반고등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소세지나 햄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짜다운 느낌 별로 없이 우리가 그냥 그 평상시에 드시잖아요. 그 자체로 이미 짭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아무리 좋은 거 10가지, 100가지 하더라도 짜게 드시면 나의 건강 상태는
제로가 된다. 네, 항상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요 어느 날 이렇게 저녁에 가면은요 갑자기 흰 쌀밥에 새우젓 아무 양념 안 한 핑크색 그냥 색깔 약간 분홍빛 깨끗한 새우젓에다 밥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와서 통화하다가 아우 나 빨리 집에 가서 새우젓에다 밥 먹고 싶다. 가장 먹고 싶은 흰쌀밥에다 콩 섞이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입이 이렇게 싸냐 이렇게 그렇게 젓갈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희 친정 아버지나 어르신들이 젓갈 좋아하시면 젊었을 때는 저게 뭐가 맛있을까 했는데 젓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창란전, 명란전 뭐 없어서 못 먹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짜야 입에 맞고 절임류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었다라는 증거여서 그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절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있으실 때 있으셨어요? 네. 맞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근데 어쩌다 한 번은 그렇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노력을 더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젓갈류가 이렇게 또 장아찌류, 절임류 이런 것들이 우리 식생활에 너무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들이 좀 이렇게 짠 음식에 익숙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배추김치 5g 얼마 안 돼요 여러분. 한 접시 그냥 뭐 거의 다 한 끼에 다 먹지 않아요? 근데 60g 먹어야 소금을 5g 섭취하는 효과 그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짜게 먹을까요? 그렇죠? 자반고등어 한 토막에 2.5g 소금. 여러분 한 토막 갖고 되나요? 반마리 정도는 먹어줘야 식사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음식점에 가서 반마리 한 토막 나면 좀 속상하잖아요. 반마리 정도 먹어주면 당연히 예. 당연히 희석되죠. 근데 고기 먹을 땐 고기만 먹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먹어야 돼요. 아주 바람직한 식생활이죠. 예, 야채와 함께 드시는 거. 근데 일단 남의 살이 나오면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간장, 된장 뭐 이런 김치들이 발효식품이라 참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소금을 또 너무 많이 함유한 식품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음식일 수가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나트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절대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면서 영양소의 대표적인 무기질의 한 종류예요. 무기질에는 다량 무기질과 미량 무기질이라고 분류가 되는데요. 그 중에 다량 무기질에 속합니다. 나트륨이. 근데 그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몸의 수분량 조절해줘요. 저 아까 예쁘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그렇게 제가 내가 오늘 예쁜가 솔직히 그 생각하고 했는데 화장실 가서 제가 깼잖아요. 아까 저기 거울 가서 보니까 머리가 난리도 아닌 거예요. 막 땀이 나가지고 지금도 곱슬곱슬하고 뭘 보고 예쁘다고 하셨는지 격려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럴 때는 오늘 소금을 만들어 선생님을 드려야 되나 봐요. 제가. 네. 소금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땀나고 이럴 때 이런 조절도 사실은 소금이 역할, 나트륨의 역할이어서 정말 나쁜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무기질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인체의 전해질 균형 맞춰주는 역할. 여러분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구토예요. 저 주변에 이렇게 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왜 멀쩡한 음식을 놔두고 못 먹고 왜 구토를 하는가? 전해질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요. 그리고 오장육부 아시죠? 우리가 오장육부에 모든 건 다 재생이 되는데 신장만큼은 한번 문제가 생기면 재생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한의학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다른 기능은 재생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신장은 한번 무리가 오기 시작하면 회복되는 데 오래 걸리고 점점 악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이 기라고 합니다. 신장이. 그래서 여러분 소변, 대변 보실 때 특히 소변 보실 때 고마운 생각 안 하시죠? 당연하시죠? 정말 소변 보면요 내 자신 내 배를 두들겨 주셔야 돼요. 너 정말 기특하다고 해주셔야 돼요. 신장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구토 증상이 균형이 깨지면 구토 증상이 나는 것이 이 나트륨의 역할입니다. 수분의 것도 삼투와 전해질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과다 섭취하면 뭐가 생긴다? 잘 아시는 고혈압. 네. 고혈압이 생기면 또 무슨 질환이 생겨요? 동맥경화. 그러면서 심근경색 오고 뇌졸중까지 오는 스트로크 온다. 우리 중풍 걸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짜게 드시는 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시는 게 다 이런 질환들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만큼 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좀 시끄럽게 드시는 습관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인 소금 섭취량 많다는 거 알고요. 자, 나트륨에는 NaCl이 있다. 이거 아까 제가 처음에 화학명이 염화나트륨이다 설명드렸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천일염 왜 좋은가? 미네랄이 보고다. 미네랄이 너무 많아 좋다 하시잖아요. 근데 뭐냐? 장판염으로 위생적인 문제가 있다. 제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PVC 소재가 직사광선을 쪼이면서 다 어디로 돼요? 소금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천일염이 그렇다면 장판염이다. 그럼 우리가 구운 소금 먹으면 되지. 혹시 소금 구워 드시는 분 계시죠? 구운 소금 사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부로서 나는 마땅히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신경 썬다. 구운 소금 문제 없을까요?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있죠? 뭐라고 있어요? 굽는 과정 중에서 흉이라는 것이 발생을 해서 얘도 발암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구운 소금 구워서 위생적일 것 같지만 화학성분은 천일염이나 구운 소금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굽는 과정 중에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기관지에 안 좋아요. 그래서 기관지 마른 기침 하시거나 이런 현상이 있고 구운 소금 믿을 수가 없고요. 자, 그럼 나는 죽염 먹어. 송 뭐뭐뭐 죽염 이런 거 한참 인기였죠. 죽염 안전할까요? 얘도 다이옥신이 발생합니다. 없습니다. 네. 방송 보면은 소금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음식도 먹을 게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걸 있게 제가 해드리려고 강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나무통에 놓는 그 굽는 과정 중에서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얘마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굉장히 비싼 소금 아시죠? 네. 그런데 그 소금들이요 제가 이렇게 보면 특히 강남에 또 청담동 이런데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음식 사모님들이 음식 먹고 나와서 그 계산할 때 소금 막 10만 원짜리 사고 뭐 이러는 거 보거든요. 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5천 원도 안 돼요. 그런 소금을 뭐 특수한 보를 했다고 하면서 고급스럽게 포장을 해서 5만 원, 10만 원인데요. 없어서 못 판대요. 또 뭐 에드워드 누구라는 이 사람의 조리 셰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셰프가 했다. 그 셰프가 소금 못 만들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으로 해갖고 판매하는 소금 뿐만 아니라 소금 상당히 판매하는 거 많아요. 그쵸?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에 다 그려지실 거예요. 어떤 소금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 조금 타서 귀찮을지 몰라도 발효소금 만들어 드셔야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연조미료, 뭐 나트륨, 우리가 조미료 음식 맛없으면 조미료하고 다시다 한 스푼만 넣으면 맛이 웬만큼 평정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음식 못해도요 조미료치고 다시다 한 방울이 아니죠. 다시다 한 스푼만 넣으면 맛이 웬만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웬만한데 우리 뭐가 문제냐? 신경세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미료를요, 이건 이제 사담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영양학하고 조리학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조리사 시험 감독을 나가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조리사 시험 아시죠? 한식, 양식, 일식, 중식, 그 다음에 보고요리는 특수예요. 그래서 제가 산업인력공단에 시험문제 출제위원 하면서 그 조리사 시험 감독도 가면 교수 한 사람, 그 다음에 그 호텔에 있는 그 셰프, 과장님들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일조가 돼서 감독을 하는 거예요. 혹시 조리사 시험 보신 분 계세요? 여기 계셔요? 네, 가보면 이렇게 감독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감독위원이 이렇게 교수 하나, 영양학 교수 하나, 조리 그 셰프 한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셰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얘기를 해보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지금 어느 호텔이라면 아시는 정말 우리랑 제일 좋은 호텔에 계신 셰프가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다가 하루 이제 그 뭐라 하죠? 오프, 그러니까 쉬는 날이어서 나왔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전화가 오는 날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나왜 부르는지 알겠다. 뭐냐면 그 기업가나 정치인들은 왜 조찬 기도회라는 조찬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 셰프가 자기 부르는 순간 나왜 부르는지 알겠다 싶어서 들어가기 전에 조미료를 몇 그램 넣어 가져갔대요. 맞아, 맞아. 뭐냐면은 그 셰프는 조미료로 맛을 내서 그분들이 입맛에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해주면 음식이 맛있다가도 조미료 안 넣으면 쌉싸름하잖아요. 근데 조미료만 넣어보세요. 맛이 맛있잖아. 호텔에서도 그런 상황이 정말 있었던 거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연락을 받고 그 다음에 가서 뭔지 아니까 조미료를 탁 이렇게 넣고 가루 해서 드렸더니 다들 이 맛이야. 역시 뭐가 오늘 저기 바꾸셨군. 이렇게 얘들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컬 하잖아요. 조미료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그러나 드시면 안 된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그런 조미료가 왜안 좋으냐면 나트륨,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차츰차츰차츰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다소 맛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 하고 조미료, 천연 조미료 사용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이고요. 그로 인해서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요즘에 그렇게 아토피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런 어떤 조미료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러지 반응 강요한다. 자, 여러 가지 이제 했고요. 발효소금은 이제 보존성이 향상이 있는데 요거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만드는 방법부터 먼저 할게요. 화학조미료 많이 먹으면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 아시죠? 골다공증. 뼈의 밀도가 낮아지는 상태를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저도 키가요, 1.5cm 줄었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나이 들면요,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요? 칼슘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키가 줄어들어요. 저도 키가 정말 믿고 싶지 않은데, 1.5cm가 아무리 열심히 챙겨 먹었거든요. 제가 1.5cm가 줄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쓰라고 그러면 저 항상 옛날 키 적죠. 몸무게는 늘고, 몸무게는 줄이고, 키는 그대로. 또 어떤 때는 1cm 더 늦게 더쓸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키가 줄어들고요. 정말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는 극한 상황에는 15cm까지 키 줄어요. 정말이에요. 극한 상황.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1.5가 줄었더라고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골다공증 유발하는 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넘어지면은 잘 이렇게 무서워지 골절이 되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그냥 멍들고 말잖아요. 그게 골의 밀도가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화학조미료 많이 섭취하면 이런 있고, 그다음에 장기간 섭취하면 그 무서운 암에 우리가 노출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집중력도 감소가 되고 미각도 감소가 된다. 이런 내용들은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실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뭘 먹으란 말이냐?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느냐? 단연코 발효소금을 드셔라. 뭐냐? 쌀노릇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여태까지는 소금은 필요하지만 우리 몸에서 삼투압작용과 전해질을 균형을 이루어지긴 하는 필수적인 우리가 그 무기질이지만, 그러나 많이 섭취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소금을 다 살펴봤는데 각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소금을 발효해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쌀노릇이 200g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여기 이제 200g을 재워 갖고 왔거든요. 이 쌀노릇은 솔잎에 싸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 누룩을 사실은 먼저 공부를 저희가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전통주를 만들고, 그다음에 식초를 만드는 것이 발효식품을 그래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 건데요. 누룩 만드는 시간은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했던 그런 밀누룩으로 하시면 소금이
간할 때 누룩만 나면 여러분 음식의 맛이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그래서 발효 소금 할 때는 반드시 쌀누룩으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쌀누룩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소금은 3년 이상 간수 빠진 거가 좋아요. 70g이면 요거거든요. 제가 70g을 일단 아예 이렇게 담아왔어요. 천일염 간수 빠진 거예요. 이거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제가 아까 선생님 보셨는지 모르죠. 뜨거운 물, 찬물을 가져왔거든요. 약간 미지근한 물을 200cc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왜 미지근한 물로 하냐면은 미생물로부터 오염되거나 잡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끓인 물을 식히는 거예요, 사실은. 끓인 물을 식혀서 60도 이하로 만드는 건데 여기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수기에서 끓인 물을 한 80% 찬물을 가져와서 제가 지금 식혀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0cc를 지금 식혀놓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자, 재료는 여러분 교재 다 있죠? 쌀누룩 200g, 이거 보시면 돼요. 200g, 그 다음에 물은 200cc, 제가 뜨거운 물 식혀서 200cc, 그리고 소금은 3년 간수가 빠진 천일염으로 70g, 이걸 갖고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천일염에 제가 손을 닦고 왔는데, 아까 닦고 오는 거 보셨죠? 닦고 왔는데 이 마이크를 잡아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용기가 필요한데요. 용기는 요 정도 크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 정도 크기가 딱 좋아요. 너무 커도 안 좋고 너무 작으면 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이제 소독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이제 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시연을 해드릴게요. 천일염에 식힌 물을 넣는다. 그러니까 천일염을 여기다 넣고 식힌 물, 그러니까 끓여서 잡균을 그 제거한 끓인 물을 여기다 이제 소금에다 넣고 그 다음에 뭐를 넣어요? 쌀누룩 200g을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손으로 비벼줘야 돼요. 아까 전통제 할 때는 쌀알이 깨지지 않도록 손을 이렇게 약간 오므려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해줬잖아요. 얘는 두 손으로 비벼줘야 돼요. 그래서 두 손으로 비벼줘서 누룩이 가라앉을 때까지 저어준다. 그 다음에 뚜껑을 닫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살짝 덮어준다. 실습할 때 제가 보여드릴 건데 설명만 먼저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7일간 상온에 둔다. 그 말은 그냥 일반 온도에 여기다 두신다는 거예요. 일주일간. 그리고 겨울에는 사실 10일간 두셔야 돼요. 근데 일주일간 둔다. 그 다음에 매일 해야 할 일은 하루에 한 번 잘 소독된 막대기나 저 같은 경우는 저기로 해요. 젓가락을 가스레인지에다가 한 번 이렇게 부숴서 식힌 다음에 그걸로 저어줘요. 그렇게 대나무 수저 좋죠. 네, 그런 소독된 수저나 이런 거로 한 번만 저어주세요. 골고루. 그리고 7일이나 열흘 된 다음에는 믹서기에 한번 살짝 갈아줘야 돼요.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갈아주고 반드시 어디에 보관하고 사용하셔야 되냐면 냉장고에. 왜 그럴까요? 수분 흡수. 또 그렇죠. 예. 발효가, 그러니까 일반 온도에서는 미생물들이 먹이 활동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냉장고에 두시면 10도씨 이하에서는 멈춰요. 그래서 이 멈추게 해서 얘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냉장고에 둬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막 쉬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관을 철저히 한다. 그러면 소금의 짠맛은 그대로 느끼지만 우리 몸 안에서 염도는 낮게 건강에 유익한 소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쓸 것이냐? 나물이나 국이나 샐러드에 다 사용하셔도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미역국을 한번 끓여보세요. 우리 아이 낳고 엄마, 친정엄마가 처음 끓여준 초국이라 그랬나요? 그리고 미역국이 옛날 맛이 안 난다고 하는데요. 이 발효소금으로 미역국을 한번 끓여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뭐 콩나물국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간을 할 때도 양을 두 배로 넣어도 짠맛은 그대로 느끼지만 염도는 낮아진다. 그리고 오히려 감칠맛이 더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확신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어느 때 좋으냐면요. 고기 요리할 때, 찜할 때도 물론 좋고요. 우리가 고기를 재일 때나 이럴 때 옛날에는 뭘 넣었죠? 과거에는
엄마들이 맨 처음에 무즙 갈아넣었죠. 무에는 뭐가 많으냐 하면 소화 효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 먹고 틀이 많으면 산삼 먹은 거와 진배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랐잖아요. 그건 그만큼 무에 소화 효소가 많기 때문에 트림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소화 효소가 많기 때문에 고기를 재울 때 무즙을 넣으시면 고기가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소화 효소가 연육작용,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작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넣는 게 뭘 넣었을까요? 뭐, 퀴, 배, 양파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인애플, 요즘에는 그 정육점에서 나오는 소스를 넣으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가 발효소금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연육작용. 연육작용을 하면서 연육작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 발효소금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뭐 재워놓는 고기면 24시간 하루 전에 고기 표면에 발랐다가 냉장고에다 그 다음날 한번 구워두시면 너무 맛있게 고기가 부드럽게 그리고 소화도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제가 설명드렸던 거. 24시간 전에 하루 전에 고기의 표면에다 묻혀서 그러면 그 고기의 육질도 부드럽고 소화도 촉진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천연 연육작용. 닭고기에도 이렇게 해도 좋아요. 닭고기도 연계는 좀 부드러운데 왜 오래된 닭들 어떻게 유난히 질긴 닭들이 있죠. 그런 닭들 네. 그래서 일단은 만드는 걸 제가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가 뭐뭐라고요? 쌀누룩 200g, 천일염은 70g, 그러니까 간수가 잘 빠진 거. 여러분, 간수가 잘 빠진 소금은요, 이렇게 딱 만지면 어떻게 돼요? 뽀송뽀송하고 또 약간 짠데 뒷맛은 단맛이 나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는 짜면서 써요. 그렇죠? 특히 우리 몇 년 전인가 중국산 그 소금 들어와서 김장을 그냥 한 해 농사를 이렇게 그냥 김치 그 배추 자체가 물러버리는 경우 경험하신 분들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나라 천일염 70g을 준비하십니다. 자, 천일염에 뭘 넣는다? 네. 자, 식힌물입니다. 식힌물을 넣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는 이스트 넣는 거 아닙니다. 이 누룩 자체가 효모와 미생물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얘를 놓고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두 손으로 비벼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체온으로 활성화시켜줘야 돼서 위생장갑을 끼지 않는다입니다. 제가 누가 마이크 좀 잠깐. 그러면 한 번 더 이게 지금 소독을 해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한 번 더 옮기는 과정 중에 아무래도 세균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때요? 뻑뻑해 보이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주셔야 돼요. 손으로 활성화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얼마를 해야 되느냐? 10분에서 20분.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원래는 이렇게 누가 옆에서 해주시면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거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게 편하거든요. 옮기면 오히려 이중일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좀 불편해 보이긴 해도 이렇게 조금 이제 생기죠, 이렇게. 두부 깨는 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좀 해놓은 다음에 아까보다 이제 물이 생기죠? 네? 쌀누룩은 이제 그 인터넷에 치시면 밀누룩으로 하면 뭐가 난다 그랬죠? 냄새가? 누룩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치시면 1kg인가? 얼마지? 1kg에 10,000원 정도? 아니에요. 네. 더 마실 수도 있어요. 맛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순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제가 오늘 아까 전통주 한 거는 정말 기본을 말씀드린 거고요. 술에는 그 단양주라는 게 있고, 이양주, 밑술 담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삼양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 쌀누룩으로 하면 술 맛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네. 더 색깔이 고울 수도 있고. 제가 단호박주도 뭐라 그랬죠, 아까? 찹쌀 내면 훨씬 단맛이 있다. 네. 제가 휴지를 아까. 쌀누룩이 아주 수분이 거의 없는 상태를 내가 가져와서 이래요. 네? 약간 함유하고 있을 수가 있죠. 누가 물방울 얘기하셨어요? 물방울 생기는 건 어떻게 하세요? 네, 칭찬을 두 번 하셨기 때문에 세 번 할 때까지는 안 한대. 지금 아직 안 돼요. 왜냐면 내 손이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옮기는 만큼 뭐가 되냐면 세균이 많이 들어서 이게 잡균이 들어가서 이거 만드셔서 미역국 끓여 드시고 저한테 후기를 써서 내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보시는 분은 합격을 제가.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작은 물방울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한 5분 정도 더 이렇게 비벼줘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하고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만 일단 활성화는 다 시켰어요. 또 항상 손으로 하는 게 좋고 제가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준비를 하면 그곳에서 뭘 반드시 준비해 놓느냐 하면요. 위생장갑. 꼭 위생장갑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생장갑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가 김치할 때도 어때요? 손으로 할 때가 맛있거든요. 태, 무슨 장갑 이런 거 끼고 하면요. 옛날에 그 맛이 안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김치할 때도 내 손에서 나오는 나의 그 세균과 이런 세균이 만들죠. 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미생물들이 맛을 좌우합니다. 손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예쁘게 안 해도 돼요. 예쁘다고 하시니까. 자, 여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스트 하나 더안 넣고요. 쌀 누룩과 소금하고 물만 있으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뚜껑을 완전히 덮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덮은 듯만 아니면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놓고 그다음에 얼마 동안 저어주라 그랬죠? 매일 매일 며칠간 하루에 한 번씩. 자. 그러니까 일반 이런 온도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미리 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실제로 하고, 끝난 다음에 한번 해 드려야, 그래야 정확하시지.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또 혼동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뚜껑을 반만 덮어두는 걸로 하고, 매일 저어준다잖아요. 매일 저어주고, 어느 온도에서요? 일반 온도에서, 일반 상온 또는 실온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서 아니면 10일 후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믹서기에 살짝만, 왜냐하면 그 누룩의 입자가 골고루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갈아줘야 그 염도가 똑같이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돼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냉장고에서 쓸 때마다 어떤 외부에 있는 숟가락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아무래도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하더라도 처음에 것만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믹서기에 갈아서 이렇게 몇개 통에다 놓고, 안 쌓을 거는 저 끝에다 집어넣고 조금 사용할 것만 앞에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위생적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려우세요? 소금 만드는 거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소금, 염화나트륨이 발효가 된다는 것에서 사람들이 다 생각을 잘 못해요.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도 많이 돌아다녀요. 쌍화 발효액, 또이 발효소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벤처대학원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지도를 하는데, 이 발효소금 배워가지고 좀 소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자도 있어요. 아마 이렇게 발효소금 치면 이제 판매하는 회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 귀찮아 나 못 만들겠어 그러면 한번 어딘가에서 나오고 있으면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쌀누룩 몇 g이었죠? 200g, 물 200, 소금은 네, 1001염인데 3년 이상 된 게 가장 좋은데 없으면 할 수 없고요. 1년 이상도 상관없어요. 70g을 넣고 소금에다 뭘 넣죠? 물을 넣고 누룩을 넣은 다음에 15분 정도 두 손으로 비벼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호지나 면보로 덮고, 꼭 창호지 아니어도, 이거 색깔 있는 창호지고요. 대부분 창호지 하면 다 흰색이잖아요. 근데 좀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고 꺼즈를 덮으셔도 돼요. 그러나 완전히 덮지 말고 반만 덮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저어주는 거. 저어주고 일주일이나 열흘 되면은 믹서기에 갈아준다. 네. 냉장고에 넣어서 조금 조금 사용한다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혼자 했지만 우리 학생들 20명이면 20명 이렇게 똑같이 하잖아요. 나중에 발효 상태 보면 알아요. 할 때 이걸 왜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입이 쑥 나와갖고 하는 사람 그 학생 거를 일주일 후에 열흘 후에 오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제 건 왜 이래요? 그래요. 제가 안다 그랬죠 미리. 할 때 얼굴 봐놔요. 너는 이랬고 너는 이랬고 기쁘게 하는 아이 있고 그냥 왜 하는지 모르겠고 뭐 했는지 마는지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아이 있고 다 틀린데요. 나중에 발효된 상태 보면 틀려요. 정말 틀려요. 근데 제가 미리 얘기 안 해준다 그랬잖아. 왜냐면 너는 고를 내서 그때 발효가 안 될 거야. 미리 얘기해주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그러면서 하고 난 다음에 가져오면 벌써 자기들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성껏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정성껏 하시고 그리고 뭐 10만원짜리 소금 사서 우리 가족 못 먹인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거 만드는 방법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냐면 쌀누룩 때문에 문제실 거예요. 쌀누룩은 제 기억으로는 저도 사잖아요. 저도 사서 근데 이거 지금 말씀드리니까 몇 분은 많이 만들어갖고 한 석 달 동안 나는 안 하고 그냥 써봐야지 이런 분 몇 분 계시는데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2개월에 한 번 정도 만드셔서 사용하세요. 너무 오랫동안 또 있으면 냉장고 여닫는 그런 어떤 그 여닫는 거에 따라 온도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들고 많이 한 마른 사가지고 내가 동생도 주고 뭐 누구도 지금 그런 마음들 가지시는 분 몇 분 계세요. 제가 딱 눈빛을 보니까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눈빛에 있으세요. 근데 해주실 수 줄 때가 더 기쁜 거 아시죠? 받는 기쁨보다 정말 주는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근데 꼭 해서 주신다기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온에서 믹서기에 갈아 넣는 이유 드렸죠? 입자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샥 한번 한 2, 3초? 믹서기 샥 갈아서 통 조그만 데다 몇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통들 많죠? 30초까지 가지 마세요. 그냥 한번 요새 믹서기 성능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한번 샥 돌리면 그냥 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천연 연육작용 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냉장 보관하는 거 알죠? 잘못 보관하면 신맛도 나고요. 그리고 정말 주의하실 거는 밀누룩으로 하면 정말 누룩 냄새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반드시 쌀누룩으로 하시고 인터넷에 사서 하시면 제 기억으로는 1kg면 택배비가 나와서 13,000원이었나 그리고 3kg 이상이면 택배비가 없나 뭐 이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끼리 사셔서 나눠서 하시면 훨씬 저렴하고 네 1kg 사면 다섯 분이 하실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누룩을 하면 누룩을 이제 만들잖아요. 밀겨 통밀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통밀을 갈아서 갈고 그것을 이제 물을 잘 아까 살수 얘기하셨잖아요. 살수가 잘 돼야 돼요. 밀을 잘 맷돌에 갈으면은 약간 넓죽하게 이렇게 가루가 돼서 나와요. 거기에 이제 물을 넣어야 되는데 이 물 넣는 게 관건이에요. 너무 질게 넣으면 죽반죽이 돼버리고 너무 물이 안 들어가면 이게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뭉쳐질 때
딱 잡아서 잡았는데 떨어뜨릴 때 퍼지는 정도로 이거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노하우고, 그 다음에 그를 어느 틀에다 놓고 이제 품원을 올린다고 얘기합니다. 온도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상품원, 후품원, 그래서 품원을 올리는 거, 온도를 맞춰서 처음에는 30도씨 정도, 그러니까 지금 누룩 만들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5월, 6월, 7월 달 이때가 일반 가정집에서는 이때가 누룩 만들기가 사실은 쉬워요. 이때 만들어서 상품 올리고, 먼저 품 올리고, 품원을 올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현이 품원 올린다. 그래서 그 높은 온도에서 한 15일 하고 10일에서 15일, 그 다음에 후품원을 또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일반 아파트에서는 사실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온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누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누룩을 만들어서 술을 빚어야 정말 술맛이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술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에 조금씩 사용하라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왜냐하면 위생적으로 장시간 보관하기 쉽다 그러는데, 저는 한 2개월 정도가 쉽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NaCl에 대해서는 뭐 잘 설명드렸고, 일단 냄새가 안 나야 되고요. 누룩 냄새가 안 나야 되고요. 네. 색깔 변화는,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높거나 그러면은 뭐 황금색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누런색. 네, 황변. 황변, 노란색이 되거나, 그 냄새가 약간 신맛이 좀 나거나, 너무 집안의 온도가 따뜻한 데 세면 신내는 아시죠? 약간 신내랑 신맛 이런 맛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맛이 안 나고 짠맛만 나야 돼요. 짠맛. 네. 그래서 거의, 그래도 실패는 거의 안 하세요. 왜냐면, 근데 잘못 안 저어주죠. 뭐가 날까요? 곰팡이 피어오릅니다. 네. 곰팡이 피어오르기 때문에 그 저어줄 때 소독된 그 젓가락이나 이런 뭐 대나무 그 있잖아요. 그런 거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딱 빼가지고 물기 사라지면 그걸로 저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어떤 소금이요? 그러니까 누렇다는 게 표현의 차이가 있죠. 네. 뭐 황변 정도로 가면은 안 되고요. 저희도 여기서 뚜껑 열면 또 어렵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룩이 발효가 되면 누런색으로 변하죠. 근데 제가 말한 누런색은 거의 아주 누런색 있잖아요. 그 아니요, 그렇게 검맣게 되지는, 아니 물론 그냥 저어주자면 그렇게도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한, 제 얘기 듣고 그렇게까지 안 저어주시는 분은 없어요. 네? 밀누룩으로 하면은 까맣게도 되게. 누렇다는 그 표현이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누런데 너무 누르면요, 얘는 신맛에 가까워 가요. 그러니까, 네. 발효가 잘 못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발효소금 많이 드시면 아까 설명드렸죠? 네. 유해균, 우리 몸 안에는 유익균과 유해균과 해바라기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좋은 쪽에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효소가 많으면 유산균이 많은 쪽으로 해바라기균이 가고, 짜게 드시고, 뭐, 밀가루 음식 많이 드시고, 폭식하고, 알코올 음료 많이 드시고 하면 그 중간에 있는 해바라기균이 유해균 쪽으로 가서 우리의 변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 발효소금으로 음식을 해서 여러분들 드시면 몸 안에 유산균 쪽으로 많이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당뇨나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반가운 소식. 짜게 먹지 마라 마라 했는데 짜게 드셔도 염도는 낮다는 거죠. 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그런 고혈압이나 당뇨인 분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현재 반건강인의 상태, 또 우리 건강인의 상태에서 계속 짜게 드시면 우리는 다 고혈압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당뇨에 걸릴 수 있고. 그런 일반인들에게 더 좋은 소금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쌀누룩은 그 아까 찹쌀이나 이 맵쌀을 가지고요. 쪄가지고 밟아서 뭐 이렇게 솔잎에
그 뭐라 그러죠? 품어는 올리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잎에 싸서 이건 없고 그 우리 쌀누룩이 일본에서는 시오코지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래서 살균된 그 일본식 쌀누룩을 가지고 만든다. 그냥 일반에서 보관하셔야 돼요. 일반 상온에서. 예. 이게 시오코지인데요. 멀리서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면 저기 쌀 취밥 아니 쌀 취밥. 취밥 아시는 뻥튀기다. 예, 쌀 튀겨놓은 것처럼 생기죠. 얘를 갈은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요. 발효 소금이 좋은 것 같긴 한데 누룩부터 만드셔라 하면은 소금 자체를 안 만드셔서 제가 그냥 일반 그 쌀 누룩을 사서 하시라는 거고 제가 아는 쌀 누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아니 올라도 저도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계속 저는 여기다 뭘 하냐면요. 새우젓 있죠. 새우젓 발효소금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효소금에다가 새우젓으로 그러니까 새우젓 발효소금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키토산 성분도 많고요. 이거를 만들어서 김치를 하면은 사각거림이 그냥 한 달 이상 지금 가고 있어요. 저의 노하우라서 저희 목동연구소에서 이걸 특허를 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힌트를 드리면 약간 뭐 그렇게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두바이에 이걸 수출하려고 지금 두바이에 김치를 수출하는데요. 그 김치가 이렇게 가다가 적도를 넘어가는 순간 온도의 변화가 확 돼서 음식물들이 터지거나 막 이런데요. 그래서 제가 이 발효소금을 연구를 해서 이 발효소금을 김치를 해보니까요. 정말 사각사각하고 맛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걸로는 안 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갖고 김치는 안 해봤어요. 이 누룩소금 갖고 김치는 안 해봤는데 이 누룩소금에다가 제가 새우젓을 발효한 거를 발효 새우젓 소금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이 좀 어떻게 되나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개발한 상태로는 굉장히 김치 맛이 좋아요. 그리고 왜 그 아삭거림 텍스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저를 한번 또 불러주신다면 제 그 노하우를 다음에는 발효 새우젓 소금 해드리는 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해서 건조를 시켜요. 이거는 그냥 왜 해서 냉장 보관해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발효 새우젓 소금은 건조를 시켜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예. 굉장히 맛있고요. 딱 소금을 먹으면 새우젓 냄새가 나는 듯 하면서 짠맛인 거예요. 근데 그걸로 김치를 하는 게 너무 좋고 두 번째는 고기에 왜 이렇게 소금 뿌리시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고기를 바로 부드럽게 해줘서 어느 곳에서는 이제 와달라고는 하는데 아직 제가 그런 신분이 못 돼서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뜻이 있으시면 여러분들하고 함께 연구해서 특허를 해서 저희가 좀 잘 살아보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 수 있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단 저도 그리고요 뭐든지 배우시는 분이 계속 배우세요. 네. 내가 뭔가 제가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보잖아요. 이렇게 다녀보면 늘 배우시는 분들이 배우시고 안 배우시는 분들은 그 뭐하러 배워? 그거 다 아는데 아유 그건 뭐 도움이 되겠어 이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강의 들으시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배우시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까지 아니 오늘이 아니죠. 다음 주에 하지만 이 시간까지 강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